우리가 사회는 내가 방향성을 네가 놓지 않아도 형성돼 갖고 있는 사회에서 너를 이끌게 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이끄냐? 내가 어디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너 주위의 환경이 그쪽으로 몰아줄 것이라. 다 몰아줍니다. 이렇게 살살 어렵지 않게끔 몰아주는데 내가 어디에 모나게 어디로 갈라 그런단 말이죠. 이때부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몰아주는 대로 가야 됩니다. 몰아주는 대로. 그러면 내가 예능에 재능이 있다. 그럼 예능에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살살 누가 몰아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기술에 재능이 있다. 그 방향으로 살살 누가 몰아줍니다. 집안에서 누가 이렇게 말이 들어오든 자꾸 이렇게 몰아줌. 그걸로 살살 가면 돼. 그리고 이 사회가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리듬성이 맞게끔 해가지고 전부 다 저마다 소질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내가 반항성을 가지면 반항성을 가지는 걸 상대한테 우리 부모라든지 주위한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한다면 이건 진로가 바뀌어도 돼요. 왜? 우수하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주위가 합의가 되면 하늘에서 네 진로를 바꿔줍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할란다라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이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자초해갖고 조금 니한테 주는 아주 신선하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자연에서 이렇게 인연법으로 해서 이끌어주고 전부 다 이렇게 해주는 데서 니가 털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길로 갈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간 것이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선지식이 이렇게 아리켜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왔던 겁니다. 자연은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미래를 위해서 저마다 소질을 그렇게 맞게끔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되면은 어떠한 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신들이에요. 영혼신, 신들이었었다 이 말이죠. 신들인데 이 육신을 쓰고 지금 이 지상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신, 인기, 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들이 이 세상에 출몰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발전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런 환경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불만 없이 전부 다 소화해감에 간다면 어려워질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 진로를 이탈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해서 뭐 이렇게 우리를 이해를 못 시켜갖고 이끌다 보니까 이것이 반발이 일어났고 이것이 싸우다 보니까 집안에 굉장히 아주 빚이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면 이것이 우리 나이가 조금 이렇게 그래서 50대가 되면은 이 말은 이해를 할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은, 후손들은 이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왜? 우리가 경험한 거를 후손들이 다시 하게 한다는 것은 너 의무를 안한 겁니다. 우리 의무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노인들이 왜 내가 나이가 들면은 젊은이들하고 이 분리가 되고 우리가 사회 필요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구석에 처박히고 아주 요새 어디로 간다며 실바하러 간다며 뭐 그런 데 이래 가가지고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걸음이 되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모실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줄 때,
노력을 할 때만 우리가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 논리로 잣대를 갖다 대갖고 눌릴라 하지 말고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노력을 하면은 그 빚은 항상 돌아옵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하고 전부 다 내 방법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짓눌리고, 그래 내 말 안 듣는다고 전부 다 꺼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을 살으라고 지금 후배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었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자초를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래서 힘들게 사라지는 게 지금 노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노후를 걱정을 안 하려면 최고의 재테크는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노후 걱정을 안 해도 살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네가 어렵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네 자손과 후배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사람. 뇌를 반성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들 때 네 삶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후 재택기 뭐 하고 돈 모아가지고 살라 그런다라고 하는데, 돈을 모아갖고 노후를 사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살게도 안 해주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묘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끔 안 해줍니다. 모아놓으면 있죠. 정확하게 네가 못 이길 만큼 어떤 일이 있어갖고 여기 딱 없어지게 하고 또 없는 데서 살게 하지, 절대로 네가 모았다고 그 돈 갖고 살게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갖다가 하나 털어놓으면 이거 모아놓은 거 그거 나가고 또 지금부터 인생은 살아야 돼. 그래 안 해줘. 돈 모으려고 들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지금 봐야 되는 거라. 행기 없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한다면 네 인생은 지금부터 풀린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고. 그 이제 사업 방향성 가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은 어떤 방향을 지금 틀지 말라는 거죠. 내 앞에 주어진 걸 잘 흡수를 하고 가면 돼. 내 앞에 주어진 걸 흡수를 하면서 가면 언제 네가 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흡수하는지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젊었을 때 이 방향성이 이게 맞다라고 계산을 한 것은 다른 것들이 지금 정보가 들어와 봐야지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인데, 내가 먼저 털어버리면 너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사회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이런 환경을 줬다면 이걸 감사히 여기고 흡수하라. 또 시간이 지나니 이런 환경으로 변하게 준다. 그걸 감사히 여기고 흡수하라. 또 변화를 주면 그걸 감사히 여기고 흡수하면서 이렇게만 노력을 하라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뭐를 벌써 안다고 앞을 잣대를 대갖고 그걸 방향을 안다고 글로 가려고 그러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그건 사회가 만들어주고 네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주니까 오는 대로 흡수만 하고 있으면 너 실력이 갖추어진다. 그 실력에 따라가지고 너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 정확하게 인연법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크지도 안 해놔놓고 방향 정하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크고 나서 큰 눈으로 방향을 보는 게 맞지, 작은 눈으로 방향을 보고 일로 간다고 틀어버리면 너는 잣대를 잘못 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너부터 갖추어라. 아무것도 방향 잡지 말고 주어지는 환경을 흡수하는 게 갖추는 겁니다. 반항하지 않고 올리그러니 하지 않고 주어지는 환경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 요것이 나를 갖추는 거예요. 요것만 갖추고 있으면 사회가 정확하게 네 인연법으로 해갖고 어떤 위치와 방향과 정해가지고 전부 다 내 인연법으로 다 연결돼가지고 움직이지니까 이제 그런 것 정하지 마십시오. 이해됩니까? 그거는 이렇게 방향을 정하십시오.
지금 내한테 그이 경제력을 대주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죠. 그럼 부모 말을 70% 따라가야 됩니다. 요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걸 흐트러 놨을 때네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한테 경제력을 어디서 대주느냐?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내하고 좀 틀린 생각이 있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은 70% 듣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 대학에 가면은 그 부전공이 있죠. 있나요? 있어야 되는데. 요 사회라면 그렇게 있어야 돼. 전공이 있고 부전공도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3대 7의 법칙이에요. 전공은 70%, 부전공은 30% 하면 됩니다. 네, 요게.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내한테 경제를 대주면 부모님이 쳐다보고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사회에서 내한테 이렇게 경제를 대주 부모님은 하나도 안 대준다. 근데 부모님이 경제를 하나도 안 주면서 이래라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들으면 됩니다. 부모님 말 듣지만 부모님이 지금 경제를 안 대주잖아요. 그럼 저쪽에 목사님이 경제를 다 대줘.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걸 따르면 됩니다. 에너지를 누가 내한테 이렇게 지금 주면서 이렇게 내를 관리해 주느냐? 이분의 말을 70%는 분명히 이분 겁니다. 내가 따라가야만 돼. 여기 이제 길을 이끌어 주는 이 정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이 싹 떴다면 이거는 30%를 하십시오. 이건 전공으로 하면서 이거를 조금씩 손대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양보를 합니다. 정확하게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쪽을 70% 하고 부모님 것도 고려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물자를 끊어버려야 돼요. 니 알아서 해라. 딱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경제를 뒷받침해 주느냐? 이것이 사회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힘을 거둬서 어디에서 나를 뒷받침을 해줄 때, 이럴 때 이쪽의 환경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가 이게 내한테 지금 경제를 다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말을 들어야 돼. 얼만큼? 70%. 네가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경제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월급을 주면서 있다라는 건 회사에서 지금 내한테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월급이라는 생각을 착각을 했던 겁니다. 성장을 할 때는 월급이 아니에요.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지. 네가 성장 기간이기 때문에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아주 그 이념과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갖춰가면서 내가 조금 요런 데 생각이 있으면 한 30%는 좀 부적으로 뭔가를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일로 보탬도 될수 있고 뭐든지 나중에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 경제를 다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니 멋대로 가세요. 여기 바른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경제를 사회에서도 안 주고 뒷받침해 주는 이 저기 없다 이 말이죠. 그저 소속이. 소속이 없으니까 내가 벌어갖고 내가 막 열심히 해갖고 알아서 내가 이렇게 내 뒷받침을 하고 있으면 니 멋대로 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야.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에도 이제 좀 가져들어가 보면 남편 앞으로 돈이 들어와가 경제가 들어와갖고 내한테 이래 부인한테 자꾸 주잖아요. 그럼 남편 말을 70% 무조건 호응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풀어갈라 그래야 되지. 경제는 남편한테 받으면서 바깥에 친구 말을 70% 거기에다가 가면 남편이 썩 나요 안 나요? 요래 되면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꼬이는 거고, 부인이 이렇게 남편한테 경제를 대준다. 절대 부인 말을 70% 이상 들어야 돼. 딱 요렇게 가면 0.1mm도 틀리지 않게끔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커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뒤에서 대주고, 그 남편도 안 대주고, 부인도 안 대주고, 뭐 이렇게 우리 친구가 뒤에서 뒷바라지. 친구 말을 들으십시오. 선임 말을 들으려면 선임이 뒷바라지 하라.
요거 우스개 소리 같지만요. 스님이 뒷바라지 해주는 걸 내가 받으면서 가면 스님하고 많이 놀라고 스님의 뜻한 바가 뭔지를 알고 이걸 내가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70%를 반영을 해서 내 앞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 경제를 누가 뒷바라지를 지금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